네, 안녕하세요. 정아원씨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. 이번 시간은 생년월일이 두 개예요. 네. 네, 그래서 불러드릴게요. 남자 1961년 61년 1월 4일 여자 1960년 1월 22일 부부거든요. 부부궁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 1월생이야? 네. 모르겠어요. 이거는 제가 검색해서 찾은 거라서 정확한 생년월일을 아닐 수가 있어요. 헌야다 구여보십시다. 전지신령님들 전지공군 사과생에는 항상 올해는 다에서는 한 살에 나라 전대주님 나는 삼재가 들었지만은 올해 이 양반이 예수는 한 살에 이 대주 양반이 삼재는 같다 나는 삼재다고 하지만 올해 신축년에 내이어 조상하고 신축년에 말하자면은 뭐여 흰소해고 올해 신축년이 그러는데 올해 신축년에 신축생이 뭐 내 조개 조상에서 말하자면 덕을 내리는 해예요. 그래서 내 운이 열렸다는 얘기지. 기운이 열리고 그랬는데 경자생은 작년에 갔다 이 많이 힘들었거든. 이 경자생도 갔다 흰지요. 이 신축생도 흰소야. 둘이 흰소야 흰지란 말이야. 근데 부부간에 이 사람들은 뭐 올해 이 대장반은 올해 갔다 이 신축에 운은 열렸다네. 조상의 운이 열렸다 그랬잖아. 천운이 열려버린 거야 이 사람은. 이 남자분은. 근데 이 여자분은 왜 나락에다 떨어지는 거 망신살이 뻗쳤다 올해. 망신살이 뻗치고 어디 가는 곳마다 여 말하자면 고집이 세. 이 여자가 고집이 세고 그러는데 여기서 둘이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둘이가 이 부부라고? 둘이 갖다 이 극과 극인데 성격이 전혀 맞지를 않는다 이 사람들. 이 사람들이 부부로 적용되면 어떻게 살아? 둘을 보면 누구 하나 죽어야 인연이 끊어지는 사주야. 부부라고 하면은. 둘이 맞을 수가 없는 사주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걸 몰라. 할머니는 이 신랑은 갔다 오래 갔다 우는 갔다 많이 열리고 그래서 뭐든지 바라는 대로 그래도 주위에서 일어서서 도와줄 수 있는 해. 그런 해년이 됐지만 우리 이 저기 여자분은 작년서부터 지금 작년에 예수는 한 살서부터 정확하게 뭐 예수는 한 살, 뭐 우리는 음력으로 따져요. 그리고 양력으로 따지면 5월이고 4월 달. 요때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구설에 올라가고 그런 형국이야. 근데 올해 들어서 나락에 떨어진 형국이다. 그런단 말이야. 근데 자꾸 이 부부라고 하는데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? 극각이라 극과 극인데. 근데 극과 극인데 둘이가 뭐 왼수 같아. 그래도 그렇게 사는 부부들이 많잖아요. 그렇게 부부들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주가 있다. 근데 이 사람 둘을 갖다 봤을 적에는 뭐 같이 살 수 있는 사주는 아닌데? 부부 맞아? 응? 이 여자가 고집이 세. 고집이 세고 이 남자는 밀어대버려 미는 면은 있지만 또 마음은 또 굉장히 여려. 남자가. 응? 여리고 그런데 승부력은 강한 사람이고 이러는데 막말로 갖다 이 여자가 뭐, 쉽게 얘기해서, 만일에 부부라고 하면은, 여자가 남자를, 휘어잡고 살아. 이 남자가 여자한테 져야지만 살겠지. 근데 지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 부부라면 갖다 살 수가 없는 사주다. 근데 없는 사주인데, 야, 진짜 부부 맞아? 네. 응? 참 미쳤어. 야, 이 사람들은 부부로 살 수 있는 사주가 아니야. 극과 극이야. 이 남자가 지금 사주로 보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사주가 아니야, 지금. 이 여자도 마찬가지고. 제가 제공해드린 이 두 사람, 두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영선 장관의 생년월일이었어요.
죄송합니다. 아휴, 내가 말을 잃었다. 할머니 이래요. 에? 이거 내가 살 수가 있어? 아, 미치겠다. 아유.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었어요. 만약 이 두 사람이 부부였다면 부부의 연으로 어땠을까? 그게 좀 궁금했어. 이 두 사람은 못 살아. 둘이 부부로 살 수가 없는 사주면 누가 나요? 궁합으로 치면 몇 프로 잘 맞는 것 같은가요? 이 사람하고 둘이 궁합어? 네. 만일에요 서로가 뭐요 일은 직근 갔다 뭐요 뭐 시장으로 저기 했다고 그러지. 근데 만일에 시장을 안 하고 부부로 산다고 그래도 여자가 갔다 이게 세기 때문에 남자가 져줘야지 살아. 져줘야지 살아. 근데 이 오시고 집이 보통이 아니거든. 절대 갖다 이렇게 굽어지는 그런 성품이 아니야. 착하고 뭔가 내가 나도 뭔가 그러니까는 뭐 이 뛰어나니까 막말로 뛰어나니까 갖다 이 저기 하겠지. 그리고 정치에서도 또 싸움도 또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서로가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이 운은 이 61살에 이 사람이 올해 갖다 신축년이 그랬잖아. 내 조상에서 좋아주는 대운이 들어온 해냐. 그럼 대운을 받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. 어? 이 사람은 대운을 받았는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경자년에 작년 61살서부터 이 갖다 이 여자분이 갖다 이 운이 맥혔다는 게 맞아. 응? 둘이 살 수 없는 사주야. 1월 4일생, 1월 21일생은 못 살아. 네, 여기까지만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